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글로벌 아마켓 스모 모멘텀이 이제 곧 오죠. 주목할 만한 바이주는 뭘까? 당연히 HIV죠. 일단 HIV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가 있습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에스모와 HIV는 상당한 이런 또 연결고리가 있죠. 2019년도에 에스모를 계기로 주가가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인 적이 있고, 그 이후로도 에스모가 있는 그런 월에는 항상 좋은 주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올라갔다가 머무른 적이 없더라. 이게 이제 흠이긴 하죠.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을 뭐좀 알고 대처를 해 가면서 주식을 좀 늘려가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HIV의 미래는 상당히 지금 청사진이 좋습니다. 자, HIV 글로벌 실적 개선 기대가 솔솔 나오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좀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뭐 이런 소식이 나왔죠. 얘가 27일 날 유료로 먼저 나온 소식인데, 10월 2일, 내일은 이제 10월 4일이죠. 장이 열리는 그런 시작일인데, 자, 이 시작일에 이런 좋은 호재를 하나 먼저 띄웠습니다. 이런 호재가 지금 나온 상황이라서, 자, 이 소식으로 HIV의 주가 좀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스타트가 또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고, 글로벌 증시 분위기는 별로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아직도 불확실성이 가득한 그런 시장의 분위기죠. 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 글로벌 증시 분위기로 본다면, 매도를 하고 싶어 하는, 매도를 해야 할 그런 지금 심리가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거시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자, 그렇지만 지금 뭐, 이 에스모 모멘텀이 있을 때, 공매도들과 외국인들 한 몸이죠. 항상 이런 이제, 이벤트가 있는데, 그냥 넘기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한번 먹고 올려서 먹고 내려서 먹고, 이 작업을 항상 하죠.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합니다. 자, 글로벌 아마켓 모멘텀 고돈다. 추석 끝나고 주목할 바이오주는. 자, 그런데 이제 남은 기간을 보면 하나, 둘, 셋, 3주가 남았죠. 근데 이번 주는 3일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 마감을 할때 바이오주들 올리면서 끝이 났죠. 주체는 기관이죠. 그리고 외국인도 주체가 될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줄였고, 매도를 했지만 매도 금액이 크지 않았죠. 근데 이제 기관이 천억을 매수를 했는데, 지금 글로벌 시장 분위기 자체가 환율도 아주 크게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막 올라 있는 상태이고, 셧다운 우려는 일단은 연장으로 해소가 되었지만, 환율의 급등 그리고 금리 고공 행진에 대한 불안감, 채권 금리의 상승. 자, 이런 부분이 과연 매수세가 지속이 될수 있게 할까? 이런 지금 우려감이 좀 있긴 합니다. 있긴 한 상황인데, 그러나 우리나라 바이오는 에스모가 있을 때 에스모가 있구나. 그러면 바이오가 좋다. 이런 모멘텀으로 뭐쭉 올라갔다가 그다음 끝나면 내리는 이런 경우들이 항상 일어나죠. 이 시작이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답니다. 시장의 거시적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번 주 상승으로 갔다가 다음 주좀 조정하고 그다음 주 올라갈지, 아니면 이번 주 글로벌 시장 분위기로 눈치 보는 장세, 그리고 슬슬 시동을 걸어서 밀어 올리는 흐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20일 날 시작이기 때문에 요 주간은 10월 3주는 좋을 겁니다. 자, 언제부터 좋을지는, 영향권이 언제부터 형성될지는 결국은 외인하고 공매도 손에 달렸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 기관들이 천억을 샀는데 이 부분을 계속 이어나갈까? 요건 이제 좀 봐야 되겠죠. 자, 세계 3대 아마켓 에스모 내달 20일 날 개최가 되고, 에스모가 있을 때는 H면 항상 좋죠. 근데 이번에는 지금 분위기가, 지금 이제 이 좋은 소식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미 오픈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주 크게 급등의 형태를 만들지는 좀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들 전체적으로 올라서는 흐름이 나오는 그런 추세는
같이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HLB가 이끄는 쪽에서 선두 그룹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SMB 제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수 있겠죠. 세계 3대 마켓. 자, 10여 개 기업 다 참여를 하는데 신약 데이터를 발표한다. 자, 에스모어에서 지금 발표하는 기업들 보면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20일부터 열리는데 메드팩토, 보로노이, HLB 나왔죠. 등 10여 개 국내 기업이 참여해서 암과 관련된 임상시험 데이터를 공개한다. 자,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양학회니까 HLB 바로 연결이 되죠. 유한양행 최근에 렉나자 데이터 업데이트 이런 부분이 있고. 자, 메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좀 그렇고 주인공은 이렇게 보았을 때는 에스모는 유럽 종양학회에서는 주인공 HLB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유한양행도 최근에 좀 좋죠. 스쿼트 가고. 자, 에스모는 미국 임상종양학회 그리고 미국 암학회 AACR이죠. 자와 더불어서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고 매년 전 세계 전문가 글로벌 힙합마 등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서 핵심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죠. 자, 메드팩토는 에스모의 전이성 대장암, 벡터 선입, 키트루다 병용여부 임상 이상 중간 데이터를 공개한다. FDA 임상 3상 신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런 부분이고, 벡터 선입 키트루다 병용여부 OS가 15.8개월 이었다. 자, 대장암 환자 OS는 17.35개월이었다. 자, 그러고 이 보로노이 이 파트너사 오리파마시티컬 VRN07의 임상 1회 1B상 결과를 발표해줍니다. 이런 거 있고. 자, 여기는 더 보면은 해당 후보지를 6억 2,100만 달러에 기술 이전을 했다. 자, 오리 파마시티클로 보로노이가 기술 이전해서 이 발표를 이제 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리고 HLB 나오죠. HLB 미국 자회사 엘레바드 세미나에 참가합니다. 자, 유럽 주요 제약사들과 유럽 내 리보세라닙 유통 판매를 위한 파트너십을 논의한다. 올해 에스모에서는 HLB 가장 지금 기대할 만한 부분과 실적을 과연 가져올 수 있을까, 만들어낼까, 가장 크게 중요한 부분이 유럽 제약사들과 유럽 유통 판매 파트너십을 체결을, MOU 체결을 할수 있을까. 이게 이제 상당히 관건이 될 수가 있겠죠. 이를 위해서 행사장 내 대형 부스를 마련을 할 예정이다. 이 데이터들은 워낙에 다 좋습니다. 아주 좋은 상황인데 이제 아직까지 HLB, 리보세라닙 이런 부분이 글로벌 힙함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긴가민가 뭐할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AACR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지금 계속 이제 유럽 제약사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죠. 이번에 이제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한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별도로 전이성 대장암 환자 대상으로 론서프와 병행 투여한 대장암 임상 1비 이상 결과도 포생식으로 발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리보세라닙이 약효가 정말 좋습니다. 이런저런 데이터를 진행을 병용을 했을 때 항상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어냈죠. 그래서 리보세라닙, 론서프 병행 투여한 대장암 임상.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올까? 뭐 좋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좀할 만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에스모에 기대할게. 유럽 제약사들과의 파트너십 논의. 그리고 이제 승인받는 부분은 5월달이니까 시간이 좀 있죠.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3년 내, 하면 2027년이니까. 자, 이런 부분은 스토리죠, 스토리. 장기 스토리는 아주 좋다. 근데 단기적인 부분에 대한 이벤트, 이슈, 새로운 따끈따끈한 호재. 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아주 먼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리보세라닙에 대한 위상이 리보캄넬로 인해서 지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 이런 데이터는 또 임팩트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유럽 제약사들과 얘들이 유럽 제약사들이 관심 가지고 한번 해보자. 아, 이런 게 나온다면 모멘텀이 좀 강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리고 ABL바이오가 이중항체 ABL11 임상이상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암세포 암조직 주변의 면역세포를 활성해서 면역항암제 발생률을, 반응률을 높이는 약인데 미국과 중국에서 임상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지금 얘는 뭐 아주 좋죠. 렉나자 병역 임상 데이터 공개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승인이 되었고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발표한다. 자, 올해 상반기 아스코에서 렉나자와 리버리반트의 병역요법 중간 결과도 나왔다. 뭐 이런 소식이 있었고 자, 렉나자 병역요법 데이터 발표 후에 얀센이 내년 상반기 FDA에 승인 신청을 진행 예정이다. 자, 이런 기대감으로 오스코텍과 유한양이 쭉 많이 올랐죠. 올랐다가 또 쭉 내렸다가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움직인다. 에스모에서 또 모멘텀이 또 생겨야 되겠죠. 이번 하반기에 FDA 허가가 나오면 연말부터 출시가 가능하다. 렉나자 병역요법 글로벌 출시로 유한양행 28년 예상 영업이익이 4천억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되었다. 그리고 지하 이노베이션은 면역항암제 지하101의 단독요법 1, 2상 임상 결과를 업데이트한다. 신라제는 신장암 환자 대상으로 팩사베 IV와 리브타요 병역법 2상 발표한다. 국내 미국에서 임상 1상 진행 중인 항암제 BAL0891 진행 과정도 포스트 발표한다. 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HIV 지금 ESMO에서 상당히 주목을 할 만하죠. 유한영의 오스코테 그리고 ABL바이오 이쯤 HIV 상당히 지금 기대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이다. 자, 그리고 HIV 글로벌 소식이 나왔는데 주가 다시 입는다. 실적 개선 기대가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아, 최근 뭐 이 글로벌이 나노코박스 이후에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내려 힘을 거의 못 내고 있죠. 이번에 반짝 급등 한번 했다가 다시 조정을 또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외인기관들 매수장했다. 영업이익 등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 자원 환경 리테일 바이오 세 가지 뭐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죠. 근데 바이오 쪽이죠. 글로벌 리테일 바이오. 자, 아무튼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콤부차가 현재로서는 가장 지금 뭐 그래도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글로벌 보시면 정말 오랫동안 하락을 했고 이번에 상승할 때 한번 크게 한번 올랐죠. 올랐다가 다시 쭉 다녀. 자, 이벤트 생기면 한번 반짝 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이 많이 나옵니다. 보통. 그래서 얘는 아직까지도 별로 힘이 없는. 얘는 HIV 주가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일단은 좀 생각입니다. 그리고 HIV 같은 경우에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섰는데 HIV 호재로 혼자 올라간 거 아닙니다. 지금 5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래는 얼마 없죠. 자 그런 상황이지만 추석이 끝나고 나서 ESMO 영향권에 들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이 좀 작용했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들어와서 주가를 많이 올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추석 연휴 직전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바이오가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했는데, 자, 이제 글로벌 증시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지 못하고 뭔가 불안감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오 쪽은 에스모라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바이오 쪽이 10월 달에는 바이오 쪽이 다른 섹터보다 그래도 좀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